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물방울 모양을 만들고 패턴을 등록한 후에 티셔츠 형태에 적용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물방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서 8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서 안쪽에 겹치도록 정원을 그린 후에 흰색 면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축소해서 복사하기 위해 두 개의 원을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Ctrl-A를 누르고 Ctrl-G로 그룹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로 더블클릭해서 70%를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Ctrl-D를 눌러 반복 복사한 후에 배치를 바꿔주겠습니다. 배치를 바꾼 후에 다시 더블클릭해서 큰 원의 색상을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완성된 결과를 참고해서 배치를 맞추겠습니다. 그런 다음 중간 크기 원에 흰 원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물론 더블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이동하겠죠? 자, 이제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완전히 감싸도록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사각형을 그린 후에 패턴의 배경색이 없으므로 테두리와 선은 모두 투명을 지정합니다. 함께 선택한 후에 Edit에 Define 패턴을 클릭해서 제시된 패턴의 이름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투명한 사각형은 Delete로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티셔츠 형태를 만들고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두 개의 오브젝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팔 부분이 포함되도록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브젝트를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닫힌 패스로 구성을 하고 면은 흰색, 테두리는 C, M, 80, 50을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3pt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에 등록된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한꺼번에 적용하게 되면 결과가 화면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팔의 형태부터 선택해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Ctrl-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물방울 패턴을 면의 색상에 적용하겠습니다. 앞에 오브젝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면 색상에 패턴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패턴의 크기만 줄이겠습니다. 유니폼 30을 지정하고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패턴의 크기만을 축소할 것이므로 오브젝트에 반드시 체크를 해제하고 패턴셋 체크를 합니다.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자, 이제 말풍선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태양상자에 43, 20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하단을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겹치도록 패스를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지정된 색상을 넣어줄 텐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의 설정을 리니어 90으로 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지정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1pt를 두께로 지정한 후에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고 불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8, 2, 3, 2를 입력해서 점선을 배치합니다. 펜툴로 계속해서 나뭇잎 형태를 그림과 같이 그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축소하고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70%를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줄 텐데요. 자, 이때 오브젝트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회전을 60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레이아웃을 참조해서 이동하여 배치하고 색상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된 글자의 속성을 입력해서 워싱 월드를 말풍선 위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제작을 할 텐데요. 네. 드럼 세탁기 모양을 단순화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40, 43, 5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원을 그릴 텐데요. Alt를 누르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33을 입력해서 정원을 그립니다. 면의 색상은 지정된 컬러 설정하시고요. 구별을 위해서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가 작은 정원을 배치를 할 텐데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90을 지정하고,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체크를 해제하고, 오브젝트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십시오. 패턴스는 굳이 뭐 체크를 해제하지 않아도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아니므로 상관이 없겠습니다.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Ctrl D를 누르고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계속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니폼 9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4개의 원이 배치가 되는데요. 첫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을 선택해서 흰색을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 원을 선택한 후에 테두리 없음을 지정해서 다음과 같이 완료합니다. 셀렉션 툴로 가장 작은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7mm의 정원을 상단에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면은 없음, 테두리 색깔은 구별하기 쉬운 색깔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한 후에 열린 패스를 만들기 위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옆으로 복제를 해주는데요. 정확한 이동을 위해서 무브를 사용하겠습니다. 무브는요,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서 무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띄울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6.9를 입력하고, 버티컬은 0을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두번 눌러 그림과 같이 간격에 맞춰 복사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에 경유 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겠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면이 분할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셀렉션 툴로 밖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원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95%를 입력하고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체크 해제하고 오브젝트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과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 앞으로 가져오기를 한 후에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C20. 면 색상은 C20으로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을 지정합니다. 자, 여기에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사선을 그려줄 텐데요. 완성된 형태를 참고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사선을 그리고 셀렉션 상태로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두 개의 사선이 복사가 됐습니다. C20을 지정한 정원과 함께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중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앞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불투명도를 50%를 적용해 줍니다. 상단에 물방울 모양을 3개 선택하고 Ctrl C, Ctrl V로 오브젝트 위에 배치를 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를 지정하고 축소합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앵글 100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반투명한 오브젝트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콘 프레임과 문자를 입력하고 복제해서 편집할 텐데요. 3개의
아이콘 프레임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속성은 복사를 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클릭한 후에 17, 17, 1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타이틀로 스팀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제시된 조건대로 문자의 속성을 맞춰주시고요. 이때 패러그래프에서 라인 센터를 지정하게 되면 단어의 길이를 길게 입력하더라도 가운데 정렬이 유지되겠습니다. 하단에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두 개를 중앙 정렬로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맞춰주고요. 문자와 둥근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한 후에 셀렉션 툴로 Alt, Shift를 눌러서 안내선을 참조해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그리고 복사된 문자에 각각 설정된 문자로 다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문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브리싱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제 내부에 들어갈 각각의 아이콘을 제작할 텐데요. 상단 스팀 아이콘부터 제작하겠습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3개를 겹쳐줍니다. 합쳐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해서 그려주고요. 끝부분은 펜툴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합쳐줍니다.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친 후에 면에 K40을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0.6을 입력해서 축소한 후에 면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배치를 이동해서 맞춰주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로 축소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6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을 지정해서 뒤집어서 상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 아이콘을 만들고 규칙적인 점선과 구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각형을 이용해서 티셔츠의 형태를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하단에 완성된 형태를 참조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각형을 선택하고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한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봅니다. 자, 합쳐진 오브젝트에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르면서 상단 선본 위에 드래그해서 타운을 그립니다. 타운을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무게 형태를 만듭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에 고정점을 선택하고 이동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펜툴로 곡선의 열린 패스를 두개 그려줄 텐데요. 왼쪽에 드래그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고 지정된 선 색상과 두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열린 패스를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열린 패스를 또 그려주고 열린 패스,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린 후에 점선을 적용합니다. 두께는 1pt, 라운드 캡을 지정한 후에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고 대시에 EPT를 지정합니다.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셀렉션 툴로 함께 선택합니다. 그리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나란히 복사하고요. Ctrl D를 한번더 눌러 반복하여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의 패스는 D로 보내겠습니다. 자, 물방울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하단에 그리겠습니다. 간단하게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상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든 후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로 이동하고 형태를 완성합니다. Selection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한번더 눌러 간격에 맞춰 복사를 하고요. 세 개의 물방울 형태를 선택한 후에 Ctrl G로 그룹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리싱 아이콘을 만들 텐데요. 자, 선 색상을 임의로 지정을 하고요. Shift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3pt를 지정하고요. Effect에 Stylize에 Add Arrowhead를 클릭합니다. 상위 버전에서는 화살표 모양을 설정하는 기능이요. 스트로크 패널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요. 스타트는 None으로 하고, End는 첫 번째 모양을 지정한 다음에, 스케일은 5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한 후에 오브젝트의 Path의 Outline Stroke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Pathfinder의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 R7을 적용할 텐데요. Illustrator Effect의 Warp를 클릭하고 아치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를 체크한 후에 버티컬에 지정하고 밴드는 90을 설정해 줍니다. 모양을 왜곡한 후에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오브젝트의 속성을 확장해 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칼라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회전하여 복사하고 배치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Alt를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앵글을 180을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 회전 복사합니다. 엘립스 툴로 화살표의 상단에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칼라 C60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고요. 혹시 이펙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 퍼커 앤 브로트를 지정하고 마이너스 80%를 입력해서 모양을 왜곡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확장을 해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 6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한 후에 그림과 같이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서 전체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저장하고 전송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